건드리지 마세요. 어. 그다음 나오고 싶으신 분 자율로 받겠습니다. 아니 여기 여기 그 이 친구 다짜고짜 한번 해볼까요? 어 되게 잘생겼다. 다짜고짜. 안녕하세요 다짜고짜 씨.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. 성이 당가요? 네. 어디다 씨? 뉴욕 다시. 아 뉴욕 다시. 플로리다. 뉴욕 다셨어. 플로리다의 그 당가 봐요. 혹시 동생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? 뭐 보시 소피아 조시 다 소피아. 혹시 어떤 그 직업으로 오셨죠? 부문으로 예, 지원을 하신 거죠? 미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우와. 그러면 막 매운 걸 먹어도 달게 느껴지고 단 걸 먹으면 맵게 느껴지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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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. 근데 이게 본인이 통제를 아, 제가 MC가 아니죠. 어떻게 그러면은 뭐 준비해 온 것부터 보여 주시죠. 네, 보여 주세요. 약간 당황하신 거 같은데. 망설이시는데? 아, 원래 그렇게 밥 먹는 거 아니에요? 물은 왜 드시죠, 갑자기? 오케이, 달게 느껴지나요? 아무래도 지금은 다 짜고 짤 거예요. 아, 다 짜고 짜니까. 일단 저는 뭘 먹기 전에 물로 아, 헹구고 약간 맛을 느끼기 위해서. 지금 그 위에 놓여져 있는 레몬은 평소에 드시는 거예요, 자주? 네, 한 끼 식사죠. 아, 한 끼 식사예요? 네. 비타민C를 자연식품으로. 그럼요, 예. 근데 이제 미각을 통제하신다고 하셨는데 레몬을 먹으면 그럼 어떤 맛으로 나게 할 수 있나요? 뭐 이게 레몬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먹으면 엄청 신데 아무래도 식감이 조금 고기랑 비슷하다 보니까 소고기 맛으로 느끼시고 드세요. 뭐 원하신 맛 있어요? 맵게 느껴주세요. 맵게요? 아, 말 통제가 가능하니까 맵게 느껴지길 원해요. 저는. 맵게 네네. 느껴지길 원한다고요?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어떻게 저 싱크를 맵게 먹지? 맵게 먹겠습니다. 지금 통제가 형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미각이. 어? 매워요? 매워요? 아무렇지 않은... 어? 맵게? 어? 매워 매워 지금 매워 됐군요. 매워 어 근데 약간 매워 보인다. 그러니까 평소 뭐 제... 불닭볶음면 먹고 싶을 때 저렇게 먹는 거구나. 지금 저게 연기가 아니잖아요. 네. 아 오오오 맵다. 오, 매워 보인다. 땀나. 매워 보인다. 물을 달게 먹어요. 물을 청양고추를 달게 먹을 수도 있는 건가? 너무 매워 보인다. 이것만 이것만은 매운 거. 아 너무 매웠죠. 너무 맵겠다. 매웠죠. 아, 빨리 물 드세요. 아, 그러면은 와 진짜 달아. 아 진짜요? 아 그러면은 입이 너무 매우니까 저 청양고추를 불닭 소스에 뿌려가지고 달게 먹어주세요. 달게 먹어주세요. 아 왜? 째려보시는 째려보신 거예요? 째려보신 거예요? 왜요? 내가 지금 청양고추를 불닭 소스에 뿌려라고 했는데 반대로 불닭 소스를 청양고추에 뿌려주세요. 네. 달게. 네 행복한 걸 원해요. 파인애플 먹듯이. 된 사람 되는 사람. 아예 푹 찍어주세요. 아 컵수지 가서. 아 네 제가 도와드리고 오겠습니다. 아 이러면은 약간. 적당히 해, 적당히. 아니 잠깐만 뿌리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잠깐만 이러면서 얘기하셨는데 너무 달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? 너무 달게 설탕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실 거예요. 너무 달면 또 근데 이거 리얼 청양고추예요 이거?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아 기대된다. 어, 예. 어, 예. 보여주세요. 달게. 달게. 오케이. 제가 되게 레몬 아몬드 케이크를 좋아하거든요. 아 맛있죠. 레몬 맛있죠. 아몬드 케이크를 먹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. 예. 오 케이크 같아. 조금 더 먹어주세요.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어때요? 어 케이크 같아. 일단 되게 당근 듯이 드시는 거. 네, 잘 먹어요. 오이 같이. 향긋하고. 뭐라고요? 울지 마요, 울지 마요, 왜 울어요? 되게 향긋하고. 달아요. 네. 아, 레몬 아몬드 케이크 먹는 것 같아요?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흘리시는 거죠? 아, 네. 오케이 그럼 좋아요. 그 청양고추 이제 내려놔 주시고요. 이번 양파로 갈까요? 핫바로 갈까요? 사장님. 그래도 좀 입을 네. 좀 달랠 수 있으니까 양파로? 양파로. 양파로. 아삭아삭한 게. 네, 그러면은 저 불닭 소스 뿌려서 아니, 거기에 겨자? 네. 그러면은 쿠스 씨가 가서 고추냉이가 있거든요? 네, 해서 아 고추냉이 아빠? 근데 저분은 괜찮으시니까 드시는 거잖아요. 진짜 맛을 못 느끼신대요. 우리는 네. 절대 못 먹어요. 우리는 저분이 양파 드시면 사과 먹듯이 먹 그러니까. 어차피 한 입만 먹을 거니까 위에만 뿌려주세요. 와 너무 두껍다. 와 진짜 저는 지금 못 먹을 것 같아요. 이거를... 다짜고짜님 정말 대단하시다. 와 저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죠? 못 먹어요 저거. 네. 저거는 약간 무맛으로 느끼게 주세요. 무맛. 무맛. 맛이 없 맛이 없어요. 네? 네? 와. 콧구멍이 왜 커지죠? 힘든 거 아니죠? 사실 맛을 느끼고 싶은 거죠. 진짜 힘든 거 아닌가요? 한 맛도 안 나는 거 맞죠? 되게 슬퍼 보여요 뭔가 그... 코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뭔가 콧구멍이 막 춤춰요. 아 나도 오늘부터 코로 춤추는 거 좀 연습해 봐야겠다. 괜찮은 거 같아.
아 이게 맛이 안 나서 추억으로 빠졌나 봐요. 생각이 안 나요. 아무 맛도 안 나기 때문에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냥 양파님만 사과처럼 드셔주시고. 근데 양파는 맛있잖아요 원래. 그럼 한번 배워주시고. Onion apple. Onion apple. Oh yeah. 어 양파가 굉장히 반짝반짝하다. 지금 한숨 쉬셨어요? 네? 지금 한숨 쉬신 것 같아요. 오 숨 안 쉬세요? 오오오오 알잖아요. Onion apple. 알죠 Onion apple. 어 맛있겠다 apple. 오. 맛이 어때요? 물은 왜 주세요? 물은 왜 주세요? 아 나가. 이제 남은 분이